네, 안녕하십니까. 기타시티 이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샥입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곳의 분위기, 배치가 좀 바뀌었죠. 왜 바뀐지 좀 아시겠어요? 그러게요. 뭔가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한가? 아니요, 장사가 안 돼갖고, 대표님이 여기 또 의자를 다 팔았어요. 고물 싸는 거. 그래갖고, 앰프에 앉아서 하는 거. 이걸 팔 순 없잖아. 전 이 분위기가 뭔가 더 섹시하고 되게 좋은데요? 긍정적이시네요. 조명들이 좀 빨간 게 뭔가 좀 섹시함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쉑터 썬밸리 슈퍼쉐더 서스테니아 버전입니다. 와, 정말 기대된다. 해외에선 이 썬밸리 시리즈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서스테니아 무대의 인기가 하늘을 찢어놓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선 점점 이쪽 장르가 약해지다 보니까 소외받는 모델이라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에요. 난 별로 안 아쉬운데. 네. 여튼 이 모델의 스펙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썬밸리랑 다 동일한데 이제 서스테니아 픽업과 이제 지판의 옵션만 살짝 다른 뿐입니다. 메이플렉, 메이플 지판, 혹은 에보니 지판, 24플렉이고요. 이제 넥쉐입도 슬림, C쉐입으로 동일합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고요. 일렉트로닉스는 투볼륨 3웨이 픽업 셀렉터요. 그리고 서스테니아 온오프 토글, 그리고 서스테니아 모드 토글. 그리고 브릿지 픽업은 EMG 레트로 액트, 야우! 브릿지 픽업은 EMG 레트로 액티브 핫70 픽업, 그리고 프론트는 서스테니아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기타의 사운드는 다들 잘 챙겨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서스테니아 중점을 두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보다는 좀 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 서스테이니아 픽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연출이라든가 표현력,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좀 더 사이키델릭하고 다른 사운드를 지향한다 하시면은 이 서스테이니아 픽업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넥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나사나 이렇게 핀들 보면은 다 동일하게 뜹니다. 다시 할 수 없을까요? 그냥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이거 하나 달린 게 끝이에요. 색깔이 다르다. 역시 스포티한 색깔이 적용이 됐고 서스테니아하게 달려있는데 서스테니아하게 대해서는 뭐 헬레이저 때도 그랬다시피 게리무어나 뭐 이런 거 사이키델릭한 거 좋아하면 그냥 쓰는 거고 없으면 없는데 이런 뭐 인생이 큰 방해는 안 되더라. 이게 없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진 않더라. 있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없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있으나 없으나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여튼 진짜 필요하신 분은 사세요. 이 섹터에서 이 서스테니아 픽업이 달린 기타 중에는 이게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장악이 여기 달리겠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ucl.com 들어가셔서 이제 제품 물량 확인해 보시면은 서스테니아 픽업이 달린 이 기타가 섹터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슈레더 서스테니아 이제 모델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